오늘은 복싱하는 의사, 진료하는 복서, 서려경 순천향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경기에서 승리하신 거죠? 내년에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를 예정하고 있고 이번에는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으로 태국 선수와 경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몇 라운드에서 꺾으신 거예요? 이제 1라운드 끝나기 전에 라이트 훅으로 다운됐는데 많이 아팠을 거예요. 제 주먹 맞으면 관절 남자들도 많이 아파하거든요. 아니,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소리가 퍽 소리가 나던데요?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몰아붙이면은 빨리 끝낼 수 있겠다 해서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네 끝났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라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약간 훅성 스트레이트. 나오시잖아요 지금. 나 무서웠어 약간.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그전에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레게 머리를 따고 나오시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 상대방에게 강인해 보이고 싶은 이런 나 길을 한번 죽여보겠다. 아니,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세 보이려고 하나? 아니면 좀 성격이 특이한가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를 고정을 안 하면 여자 긴 머리는 시작하자마자 산발이 돼서 시야 가리고 경기가 진행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자를까 생각도 했는데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죠. 따고 있습니다. 뭐 타이슨이나 홀리필드 이런 사람들 프로 선수들이 나가서 대전료를 받고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맞습니다. 하시는 건가요? 네. 그 규모가 작을 뿐이지 같은 방식이긴 합니다. 실례되지 않는다면 대전료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뭐 더 유명해지고 좀 인기가 생기면은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한 200 뭐 이 정도. 한 게임당. 네. 오, 의사시잖아요. 네. 이 기쁨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의대 가셨을 때, 그러니까 의사가 되셨을 때가 더 기쁜지 아니면 이렇게 진짜 몸싸움을 다 끝내놓고 탁 승리했을 때가 더 기쁜지 그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의대에 딱 합격했을 때도 엄청 기분 좋았던 기억은 있는데 경기 이겼을 때는 제가 진짜 운동을 열심히 너무 고통스럽게 운동해서 그 기쁨이 지금 생각할 때는 경기 이긴 기쁨이 더 크지 않나. 교수님은 지금 부캐와 본캐를 나누자면 뭡니까? 의사가 본캐입니까? 아니면은 복싱 선수가 본캐입니까? 제가 복싱 선수를 아직도 제가 선수를 하고 있는데도 취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이미 취미 이상으로 운동한 지는 한참 오래돼서 둘 다 본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처음에 이 복싱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마취과 선배가 지금 저희 체육관을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근무 끝나면 너도 복싱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다가 잘한다고 관장님께서 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실력 느는 저의 모습이 좋고 그래서 지금 보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복싱이랑 이렇게 같이 좀 연계해서 하기가 괜찮으십니까? 시간 관리 같은 게 괜찮으세요? 조금 그냥 병원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끝나고 체육관을 가면 그런 거 그냥 체육관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시죠. 샌드백 누구라고 생각하고 쳤죠? 그런 적이 없진 않습니다. 이 정도 체급에서 선생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좀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파워가 나옵니까? 진짜 세게 때렸을 때 뼈는 갈비뼈 같은 건 제대로 맞으면 부러질 수 있어요.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뼈 부러뜨리는 일. 다운 시킬 때랑 다운 당할 때 기분 어떻습니까? 저는 다운 당해본 적은 없고요. 이제 다운 시켰을 때는 제가 준비한 결과니까 사실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운 시킬 때 그 사람 아파서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왜냐면 복싱은 또 KO가 또 묘미이기 때문에. 묘미이기 때문에. 네. 좀 무례한 사람들 없습니까? 이렇게 무도를 했다고 하면 복싱을 했다고 하면
아, 뭐 하면서 좀 한번 쳐봐, 뭐 이렇게 하고, 뭐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막 시키고. 아니요, 예, 다 친구들도 예의가 발라져요. 충성하고 착해져요. 착해지고. 착해지고. 아, 오빠도 아. 오빠도 착해지고. 오빠도 착해지고. 훈련 어떤 거 제일 많이 해요? 아, 궁금해요. 그냥 섀도우하고 뭐 관장 미트 치거나. 주먹이 단단하시네요, 정말. 주먹이 점점 이게 단단해져요. 이게 거의 지금 오, 아. 피 나고 낫고 나고 낫고 나고 낫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엄청 와. 자세를 좀 가르쳐 주시죠. 저는 한 번도 배워 본 적이 없어요. 일단 기본으로 팔이 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복부 공격은 좀 복부 커버하려면 붙여서 원투 이렇게 오른발은 뒤꿈치가 거의 들려 있어야 돼요. 들려 있어야 되고 네. 거리 싸움이니까 최대한 멀리 때릴 수 있게 아~ 훅 업어 훅 업어 네. 수학과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얼굴 터진 상태에서 병원 가면 모르는 사람들은 좀 오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만 있거든요. 아기들은 아, 아기들은 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만하라고 하시죠.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네, 지금 이 순 항상 그만 이 순간에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맞아. 말은 하세요. 제가 이게 다리가 발이 발가락이 없고 그래서 다리 길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 그게 선천적 그 발가락 불균형 아, 하나가 아예 없이 태어나가지고 오. 좀 다리 길이 척추가 좀 약간 안 좋 아파요 항상. 그게 권투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까? 후천적으로 어느 순간 했으면 더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저는 사실 이 몸으로 계속 살아와서 조금 뭐 물론 균형적인 것보다는 훨씬 영향이 많이 있겠지만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고행을 즐기세요, 근데? 이미 약간 활주로를 떠난 느낌이어서 멈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면서 퇴근하고 내일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또 출근해서 또 약간 그 계속 그 신화의 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 그제 끝없는 굴레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면서 살자. 고통과 불행이 있으면 상대적인 일상에서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행복이 아니었던 게 행복이 되더라고요. 이제 세계 챔피언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 경기 이길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싱의 매운맛을 보여주고 계신 소아청소년과 의사 서려경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